어제 저희가 공주대학교에서 열렸던 교원 선생님들 연수 과정에서 홍채 전문 강사가 음담 패설을 해서 상당히 무리를 빚은 사건 전해드렸는데 똑같은 공주대학교 중등교사 연수에서 이번엔 성폭력 예방 교육대 음란 동영상을 시청해야 한다라는 발언 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살펴보시죠. 지난 5일 공주대 교육연수원에서 중등교사 연수 교육과정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는 특강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강연을 했던 A 강사, 여자 선생님이요. 성교육 시간에 음란 동영상 틀어라. 그 포르노라고 하죠. 음란 동영상을 틀어줘라. 음란 동영상이 얼마나 자극적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서 이 여자 선생님이 직접 음란 영상에 나오는 신음소리를 선생님들 앞에서 흉내까지 냈다라는 사실을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했습니다. 음담 패설 공주대에서 이제는 신음소리 성교육까지 있었던 거예요. 수강 교사들이 교육연수원 측에 공개 항의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신음소리까지 선생님이 내느냐, 그리고 성교육대 음란 동영상을 틀어주라는 게 이게 말이냐 뭐냐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공주대에서는요, 아 저분은 성폭력 등에 관해 조회가 깊으신 분이다. 어제 그 홍채 강사님에 대해서도 노벨의학상 후보까지 오르신 분이다. 공주대가 이렇게 얘기했죠. 연수원 측이.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재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때 강의 당시에 선생님들이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런 학생들에게 남성상을 보여주는 것은 가족복지법제 17조 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고 성희롱 성폭력법에 관해서 저희가 깊으신 분이어서 모셨죠. 공주대 교육연수원 측은 저분은 조회 깊으신 분이다라는 입장이고 이 강의를 들은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틀어주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수업 시간에 포르노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포르노가 얼마나 자극적인지 수업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거 소리 같은 거 흉내를 내시면서 그런 또 전문성을 교육받으러 온 교사들에게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웅혁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사분이 이력이 화려할지 모르지만 지금 수업을 들은 선생님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뭐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특정 소리까지 본인이 직접 흉내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 뭐 어제의 그 홍채에 관한 얘기도 그 성적인 인식에 있어서 왜곡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성역할 고정관념 또 인지 왜곡이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오히려 예방커녕 성범죄를 조장하지 않을까라고는 우려했는데 오늘 지금 내용도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른바 음란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 포르노그래프가 성범죄를 촉진하고 야기시킨다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상당히 그 많이 있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성은 상당히 그 피학적인 그 모습으로 되어 있고 폭력성을 그 담보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성의 그 중요한 여성성 자체가 물건처럼 되게 되는 물화된다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시청각 자료로 학생들에게 교재로 사용한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사실은 성폭력을 오히려 그 조장하는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선생님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 시절에 성적인 규범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데 포르노그래피를 들어줌으로써 결국은 폐해를 또 야기시키는 즉 폭력성을 더 조장시키는 즉 나중에 이른바 그 성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 이미 분명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교사들께서도 무엇인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왜곡된 음담 패설 또는 성적 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이와 같은 강의가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치닫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앞서 그 강의를 들었던 한 선생님 중 한 분이 손수 변호사님 네.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이른바 이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건 아동복지법 17조 2조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공개 항의를 했는데요. 법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아동복지법 17조 2호가 무엇인지 규정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런 학대 행위를 한 경우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학대 행위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 학대 행위예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예. 여기는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입니다. 예. 따라서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그 선생님은 굉장히 지금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항의를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즉, 하지만 구체적으로 목적이 무엇이었고 당시 상황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서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항의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틀 연속이에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이 공주대에서 또 막말 논란이 있었던 그 전말도 함께 보시죠. 홍채 전문 이모 강사가 홍채로 암 뇌졸중 질병 진단 가능한 방법을 강의하러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성은 홍채로 생식기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남 교사는 여학생과 스킨십 하고 싶을 때 꼭 눈을 까 뒤집어 홍채의 상태를 확인하라. 남성은 홍채에 노란 줄 있으면 간염 보균자이니 뺨을 쳐라. 이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음란 동영상 발언까지 연이어서 터진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 관계자와 서울시 교육청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수원 잘못이다, 교육청 잘못이다 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수고요. 위탁을 공주대로 하는 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수원 대장이고 이제 우리는 잘 되고 있는지 이제 미처 연수원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 교수님, 네. 연수원은 연수원도 문제지만 이 교육청과 교육부도 서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본다면 뭐 관료제의 병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책임 미루기의 형태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이 운영한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것 같고요. 또 그 교육청은 이 공주대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또 그 공주대 입장에서는 강사를 우리는 명성을 보고 잘 모셨는데 강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본다면 마치 그 책임이 눈덩이처럼 제일 당사자에게만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듣는 사람이 잘못인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어이없는 결과하고 누가 책임이냐 이런 면에서 봤다고 한다면 결국은 합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좀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성적인 그 자기결정권을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 바꿔 얘기하면은 가부장적인 제도라든가 인지 왜곡의 그 현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마치 음담패설을 잘해야 유명한 강사처럼 잘못 치부되는 이런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콘텐츠의 그 내용을 교육부, 교육청, 공주대 차원에서 사전 점검을 했을 이런 정성은 없었던 것은 무슨 이유인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돌직구를 날려주셨어요.